지금 삼성의 최고 스마트폰이 모나노예요. GA 써서 성능 향상되고 전력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하고 면적도 줄일 수 있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폐기물, 뭐 음식물, 폐플라스틱, 뭐 해양 폐기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제가 조금 아는 분야라서 신났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기자님은 주제 모르시죠? 네, 저 잘 모릅니다. 네, 저는 또 주제를 이렇게 흘낏 봤는데 아마 제가 이 방송하는 내내 급격히 말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이렇게, 건가요? 네, 수강을 하고 가는 그런 네. 입장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전자신문 권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동준입니다. 권 기자님 오늘 주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 사실 저는 뭐 반도체 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뭐 공정, 신기술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면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 기자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부담이 크네요. 어려운 거를 쉽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네.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렇게 기자들보다도 더 하시고 잘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우리가 게임 체인저 기술이니까 공장님 마이크 조금 더 앞에 두시고 하시는 게 아마 목소리 네. 잘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어떤 겁니까? 어떤 기술 갖고 나오신 거예요? 소개하시려고? 오늘은 GAA 얘기는 뭐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게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GAA 예, 예. 게이트 반도체와 관련된 어라운드. 기술. 예. 반도체 안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무어의 법칙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어의 법칙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2년에 한 번씩 네. 2년에 한 번씩 반도체 성능이 그 두 배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 뭐 18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24개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무어가 이제 얘기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라는 얘기도 뭐 논쟁이 큰 건데 일단 뭐 그 근데 그게 정확하게는 반도체 성능이 두 배로 늘어 그 성능이 개선된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네.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두 배 더 많아진다. 집적도가 더 두 배 더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스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반도체 안에도 이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통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를 보내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스위치로 아 보내 보내지 마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은 디지털 신호로 생각했을 때는 1이 되는 거고 네. 안 됐을 때는 0이 0. 되는 거고 그걸로 연산도 하고 혹시 또는 이제 메모리처럼 저장도 하고 그런 형태를 이제 트랜지스터 라고 하면 사실은 거죠.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연산하는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네. 그런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여기 보니까 권 기자님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아, 예. 자 반도체 중에서도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GAA 기술을 오늘 소개하시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이 GAA 기술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중에 꼭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뽑으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부터 좀 듣고 싶어요. 지난달이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 전략과 위탁생산 뭐 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뭐 그 전에도 뭐 삼성전자가 언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논쟁이 붙었는데 삼성이 딱 선을 그었어요. 네.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네. GAA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최초로 GAA를 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GAA라는 기술이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기술이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삼성이 먼저 한다라는 거에는 좀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파운드리 시장을 이제 먼저 조금 선도하겠다. 예, 선도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지금 뭐 뒤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파운드리 시장의
최대 강자는 삼성이 아니에요. 그쵸. 예, 지금 대만에 있는 TSMC가 시장 점유율 한 50%를 가지고 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7% 정도 네. 2위긴 한데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삼성은 내년에 이 GAA를 통해서 또 3나노를 통해서 TSMC의 그런 패권에 도전하겠다. 보다 빨리 고객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내포됐다고 보면 된 거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 몇 나노 몇 나노로 가는 거는 미세공정 싸움이다라고 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선을 아주 얇게 얇게 긋는데 네. 이 선을 더 얇게 그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먼저 하겠어라고 네. 삼성이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이제 GAA까지 도입하겠어라고 했다는데 그럼 이 GAA를 도입하면 뭐가 반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 거기서 이제 나노가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까 뭐 근데 고속도로로 얘기를 많이 네. 그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톨게이트가 있죠. 이 톨게이트가 트랜지스터 중에서 게이트. 네. 톨게이트, 게이트. 라고 해서 차가 지나가게 하고 또는 혹은 못 지나가게 네네. 하고 이런 역할 아까 그게 이제 차가 전류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트랜지스터 안에 요 톨게이트 길이 게이트 길이라고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또 뭐 채널 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게이트 길이라고 하는데 이 게이트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노라고 합니다. 몇 나노 공정 이게 5나노 거리가 5나노면 5나노 공정인 거고 네. 이게 3나노면은 3나노 공정이에요. 이게 좁아지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전류가 빨리 이동하겠죠. 거리가 차가 더 빨리 네,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 바뀌면 전류가 빨리 지나가서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이걸 이제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걸 전류를 보내는 거는 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거리가 짧아지면은 또 전압을 적은 전압으로도 요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저전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트랜지스터의 면적이 좁아들고 전반적인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유리한 점 때문에 이렇게 그 미세 공정으로 간다 그러죠. 뭐 7나노, 5나노, 3나노 가고 그다음에 그 트랜지스터 안에 이제 구조 그러면은 3나노로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 이게 이제 그 구조물에 그리는 방식을 이제 GA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핀펫 공정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핀펫. 물론 핀펫 그 샥스핀 아시죠? 네. 네. 샥스핀의 이제 핀 지느러미 이제 상어 지느러미의 그 핀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 생긴 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은 그 채널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돼 있으면 게이트와 접합하는 면이 이게 삼면에서 이제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전류를 흘려 보내는데 네. 그 GAA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게이트의 전체 면 그러니까 사면에 통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력 효율성도 좋고 그다음에 그 성능도 좋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네. 가자고요. 아까 반도체 이제 게이트웨이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나노 공정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이트가 짧아지는 게 나노가 갈수록 적어지는 네. 거고 뭐 10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뭐 전압도 좀 덜 들어가니까 네. 저전력에 처리 속도 빨라지는 게 네. 미세 공정 싸움이다. 그 다음에 이제 GAA라고 했던 건 아까 디자인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이걸 미세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또 기술인데 그게 기존에는 핀펫. 네. 핀펫은 3면이 닿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이거 GAA는 4면이다. 네. 그러니까 4면이니까 닿는 면이 더 많으니까 네. 효율이 높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설명 되게 잘하시는데 우리 권 기자님. 이 접합 면이 많아지고 적어지 그 전에는 뭐 3면이었으면 지금은 4면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확실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제어 쉽게 능력? 예, 제어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게이트가 이쪽에 네. 세 군데 게이트가 있다. 게이트가 4개 된다. 이렇게 이해 되는 거예요? 게이트는 하나고 네.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아까 그 도로 네.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 이제 3면 도로냐 4면 도로냐 그래서 전류를 좀 더 잘 보낼 수 있느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게이트 길이가 자꾸 짧아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게이트 길이가 짧아지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죠?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전류가 새는 거예요. 아. 이게 정확한 제어가 안 되는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류가 새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트랜지스터 구조를 또 바꾸는 그 핵심 배경 중 하나거든요. 핀펫 이전에는 네. 딱 한 면만 접합하는 플라나 구조라는 방식이었는데 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뛰어넘을게요. 예. 그 플라나로도 역시 게이트를 좀 줄이다 보니까 전압이 이제 새는 거예요. 아 전류가 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텔이 이거는 처음 적용했거든요. 네. 핀펫 구조를 2011년인가 그때 처음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류가 새는 현상을 줄여가지고 그 높은 효율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 했던 게 22나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또 이제 나노는 계속 줄어들죠. 그렇죠. 그런데 한 지금 하는 게 삼성이나 TSMC가 하는 게 5나노, 4나노 정도거든요. 근데 이 5나노, 4나노 하려고까지는 괜찮겠는데 3나노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핀펫 구조로는 전류가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바꾼 게 GAA 구조.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3나노로 가려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문제죠. 있었는데 네. 이걸 해결하려고 떠올린 게 GAA다. 그래서 뭐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면이 접합할 수 있도록 3면 접합하던 걸 4면이 접합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 전류 뭐가 제어를 잘 빨리 하고 아까 뭐 효율적으로 하고 누설 전류 누설 전류 네. 누설 전류를 막는 역할을 네. 하게 된다. 일단은 뭐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 뭔가 변화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일 것 같고요. 22나노에서 처음으로 핀펫이 적용됐는데 이제 네. 3나노에서 GAA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네. 그걸 삼성전자 제일 먼저 한다.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삼성의 최고 스마트폰이 갤럭시 S21이죠.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CPU라고 뭐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게 5나노예요. 네 네. 그리고 애플의 애플 아이폰 13에 네. 들어가는 칩도 현재는 5나노예요. 근데 이걸 3나노 칩으로 GAA 써서 그 3나노 칩으로 만들면은 일단 전력 효율성이 50% 증가한다고 하고 50%요? 네, 삼성 말입니다. 그리고 뭐 성능, 속도라고 하죠. 이게 35% 정도 그 향상되고 면적도 한 40% 정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예요. 전력을 덜 쓰게 하고 속도 빠르게 하고 그렇죠. 사이즈 줄이고. 일단 뭐 성능을 높이는 거는 당연한 문제고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에는 칩이 작아야지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더 많이, 더 큰 배터리를 심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웨어러블 뭐 기기 하다 보면 네, 네. 그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은 칩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작은 면적의 칩을 구현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적용하기도 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뭐 하루 만에 끝나는 배터리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 CPU냐 칩이냐 아니면은 이틀 가는 칩이냐 이 싸움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죠. 요즘 안 그래도 삼성의 그 폴더블 폰들 네. 이렇게 접으니까 배터리를 네. 길게 못 넣고 네. 나눠서 넣다 보니까 하루 뭐 반나절 쓰면 배터리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들어보고. 그러면 이거 나오면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뭐 어느 부분 해결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꼭 폰으로 그렇게 해서 50% 줄인다고 그게 하루 가던 게 이틀 가느냐 그건 좀 어려운 게 이제 뭐 네. 디스플레이 갑자기 발뺌하시는데 아까 효율성이 50% 그죠 네. 전력 효율성 50% 증가한다 그러셔서 네. 스마트폰에 전기 쓰는 게 칩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딱 예를 들어주시긴 네. 하셨어요. 네. 효율 좋아지고 면적 줄어들고 성능 좋아지고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네. 이건 그럼 삼성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까? 삼성이 일단 뭐 좀 무리해서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나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삼성이 내년 상반기에 GAA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삼성의 경쟁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TSMC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GAA를 2024년에 한다고. 오, 갭이 좀 있네요. 네, 갭이 좀 있죠. 거기다가 3나노도 아니고 2나노에서 하겠다. 아. 그러면은 TSMC는 3나노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핀펫으로 간다라는 건데, 네. 일단 뭐 누설 전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더라도 기존에 썼던 좀 안정적인 핀펫을 조금 더 길게 가고, 그다음에 GAA는 아무래도 혁신 기술이니까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TSMC는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텔도 2024년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진짜 빠른 건데, 이거는 약간 전략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잡고 있는데, 삼성이 계속 뭐 투자도 하고 신기술도 개발하고, 그런데 시장 판도가 뭐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하는데 아주 TSMC가 견고하게 이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뒤집을 카드가 필요한 거죠. 그 카드가 이제 3나노 GAA를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분명 필요한 거긴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 가장 선단 공정, 그러니까 가장 미세 공정을 쓰는 데가 대표적으로 예전으로 치면은 삼성이 이제 자체치 만드는 거, 엑시노스 보통 얘기하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다음에 뭐 IBM의 칩, 뭐 요 정도 순이었는데,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네네. 업체들이 그 첨단 미세공정 칩을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파운드리에다 위탁하기, 본격적으로 위탁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고객사들 끌어들이려면은 TSMC보다 뭔가 하나는 더 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 GAA 가지고 있어. 너희 칩 성능 대폭 올릴 수 있어. 전압, 전력 효율성 낮출 수, 높일 수 있어. 이런 걸로 충분히 마케팅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건 업계에서도 그거 하는 건데, 내년 상반기 조금 빠른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얘기하는 걸로는, 아, 이게 수율이 잘 나올까. 수율이 이제 총 생산한 거에서 양품, 괜찮은 이제 쓸 수 있는 반도체가 나오는 비율인데, 이 수율이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또 가장 또 핵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수율이 초반에는 잘 나올까? 뭐 삼성이 그렇게 아직 상반기라고 이렇게 박아놓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건 아니, 자신이 있겠지? 뭐 하면서 약간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아까 TSMC하고의 이 경쟁 구도, 그러니까 치열한 위탁 생산 쪽,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고 싶은 욕구가 이번 전략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아까 수율 문제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 누구한테 팔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먼저 쓸 가능성이 높겠네요. 실험 삼아? 그게 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삼성이 쓴다? 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게, 실제로 나왔을 때 삼성 엑시노스 수율 문제가 안 좋은 거를 삼성은 엑시노스 만들면은 갤럭시에 넣어야 되니까 그거에 안 맞춰서 그냥 억지로 간다? 이러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나노 GA 고객사가 어딘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대부분 근데 퀄컴 아니면 삼성 이 첫 번째 고객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내놓는다는 얘기는 1분기에 못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6월 31일에 내놓을 그러니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 칩 양산 시점에 따라서 이게 어느 폰에 들어가는 그쵸. 거고 그다음에 나오죠, 스케줄이? 제품 스케줄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수율 문제도 수율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갤럭시 노트 없어지니 네네. 뭐 갑자기 폴드가 하반기에 나오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사가 꼭 폰칩 만드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최근에는 서버향 쪽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아 그렇네요. 이게 어느 기업이다 어느 고객사가 여기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죠. 사실 그것도 이슈긴 하겠네요. 처음에 삼성이 생산한 3나노 GAA 기술이 적용된 칩을 어디에 탑재되나? 어디서 먼저 쓰느냐, 탑재하느냐.
그렇죠. 퀄컴, 삼성, AMD가 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는데 네. 삼성에서는 일단 좀 아니다라고 선을 끊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좀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개발해서 내놨는데 걱정돼서 쓸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지면 이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네. 수율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수율, 썼는데 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네. 수율이 잘 안 나오면 뭐 내놔봤자 저것들 뭐 요것도 먹고 돈도 엄청 깨지죠. 계약한 물량이라든지 네. 공급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못 맞추면은 이미 상반기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고 예.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의 거죠. 거의 계약됐다고 네. 봐야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투자해서 라인 다 깔고 있는 네. 거고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도 뭐 1분기부터 해서 시생산 시작하고 예.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로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거의 그런 스케줄이라고 봐야죠. 예. 이 3나노 공정에는 삼성이 얼마나 투자하기로 지금 혹시 뭐 그런 규모나 이런 건 규모는 정확하지 않은데 네. 지금 기존 라인에서 막 활용해서 3나노로 GAA를 찍어낸다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유력한 부분이 이제 평택 라인을 네.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평택 뭐 P2가 되겠죠. 내년 상반기 양산이면은 네. 아마 P2 라인의 투자 금액 그건 이미 투자가 완료된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 가지고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기존에 P2 투자한 곳이 네. 아마도 3나노 공정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예.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P3가 아마 이제 또 3나노가 주력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내일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서 오늘 내일 이제 삼성이 미국에 이제 파운드리 그거를 네네네네 뭐 텍사스 뭐 예. 예. 거기도 아마 3나노를 포함한 이제 최신 공정이지 않을까 주장하고 있죠. 예. 미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에도 이 3나노하고 GAA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은 게 그 공장이 지어지고 가동되는 시점이 2024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3나노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예. 미국에 너무 최신 공장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의 반도체 공장 지을 때는 네. 기술 유출 뭐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조금 한 단계 뒤에 있는 공장을 짓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 쪼죠. 쪼고 있잖아요. 네. 꼭 그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네. TSMC도 쪼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이 그 오스틴에 있는데 네. 오스틴에 있는 거 14나노 공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도 미국의 새 파운드리 공장을 최첨단 공정으로 하면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사가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이점이 있죠. GAA 기술을 삼성이 다른 뭐 인텔이나 TSMC보다 지금 거의 2년 앞서서 하는 데는 그만큼 뭔가 이 시장 파일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한다. 근데 저는 그냥 반도체를 잘 모르는 그러나 삼성전자를 늘 응원하는 주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주신가요? 주주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TSMC나 인텔이 이거를 못해서 지금 당장 삼성이랑 비슷한 시기 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각 회사의 기술 경쟁력 네. 우위를 따지기에는 아직 너무 오픈이 안 된 상황이라서 막 누가 더 낫다라고 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천하의 삼성인데 시점까지 박아놓은 시점에서 안 나오는 거 억지로 끌고 가겠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AA가 잘 됐어요. 뭐 수율도 잘 나오고 양품도 잘 나온다라는 점을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뭔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우리의 청사진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치고 나간다까지 가려면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은 굉장히 미래라고 보고요. 이게 50%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시장 반을 먹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태계와 고객이 탄탄하게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TSMC랑 삼성이랑 그 파운드리 성격이 조금 달라요. TSMC의 가장 큰 모토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설계를 하거나 칩을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데 삼성을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 LSI 쪽에서 뭐 엑시노스도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미지 센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경쟁사인 그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에게 맡기는데 아직까지 우려는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고요. 그래서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TSMC를 완전 꺾고 하기에는 GAA도 하나의 좋은 승부수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역전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권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아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TSMC가 50, 삼성이지만 17% 정도 갖고 있는데 GAA 기술이 도입되면서 3나노가 나오면서 삼성이 20%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렸다. 그 정도는 좀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 이거 삼성 좀 되는구나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데는 TSMC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2022년인데 그리고 삼성이 3나노 GAA를 2022년에 하고 TSMC가 2024년에 하면은 2년의 기간이죠. 이 2년의 기간 동안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20% 이상 한 25%만 가져간다고 해도 그냥 삼성이 올라간 게 아니고 TSMC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의 위탁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5% 정도까지 가면 삼성의 주가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레벨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을 때. 아, 네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와가지고 삼성이 반도체 쪽 매출 엄청 내고 그다음에 그 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액면 분할하기 직전이었나 뭐 직후였나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네 안 왔네 논쟁은 많지만은 반도체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삼성 주가는 아주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다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어젠가 뭐 잠깐 좀 이렇게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라서가 아니라 가전도 있고 폰도 있고 그게 다 복합적으로 뭐 엮인 게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반도체가 잘 이게 TSMC 점유율이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주가가 이만큼 오른다 기대 값이 또 빠져나올 것만 아니 그럼 걔를 분리해 내면 반도체만 떼놓으면 주가가 더 가요? 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거 하면은 그거는 정말 다른 회사고 전 또 주식을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좀 모양이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삼성 관계자분들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혹시라도 이제 반도체 회사만 따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럴 일은 모르죠.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봐야죠. 어쨌든 그래도 내년에는 좀 기대할 게 있긴 있네요. 이 GAA 기술을 도입한 3나노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포션을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떤 파트너들을 확보를 하느냐 이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 업공 구도는 우리가 좀 봤으니까 이 GAA 기술이 도입됐을 때 디바이스의 변화 쪽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바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최상단 공정을 이용했던 칩들은 대부분 모바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버 쪽에서도 최첨단 공정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CPU도 그렇지만 GPU 쪽에서도 이제 뭐 AI, 메타버스 이런 거 하려면은 데이터 처리가 엄청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GPU, CPU뿐만 아니라 이제 GPU도 이제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는 전력을 엄청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전력을 적게 먹는 칩을 찾을 거고 그쵸. 그러면서 서버향이 있고 서버향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네. 그걸 예로 들면은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죠, 메타. 예, 최근에 그 안경 업체 있잖아요. 네네네. 레이번이랑 디자인 협약해가지고 그 스마트 글라스, 글라스를 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전자가 5나노로 짓고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 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칩은 페이스북이 만든 칩인데 아, 위탁 생산은, 생산은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또 이런 스마트 글래스 웨어러블 기기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 첨단 공정은 안 쓰고 있지만 스마트 워치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래서 디바이스 그 형태가 뭐 바뀐다라기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도 많아진다. 잠재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나노 기술이 점점 이렇게 미세 공정에 올라가면 네. 칩이 비싸집니까? 칩을 안 비싸게 만드는 게 이 업체의 이제 또 가장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목표인데 네. 칩이 비싸지는 이유가 7나노 기준으로 했을 때 7나노랑 5나노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아 우리 이제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딱 개발하는 비용이 거의 한 두 배가 들어요. 7나노에서 5나노 정도가 두 배 가까이 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설계 자산, IP 혹은 반도체 설계하는 툴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3나노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거고 이건 칩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이게 설계 자산 IP라고 하는 게 설계도 같은 거잖아요. 네. 다른 데 사오는 거죠? 예. 암. 예. 흔히 말하는 암, ARM이라는 예. 회사. 예.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뭐 이런 데에서 예. 이제 사오는 건데. 예. 그럼 이번에 그 3나노 GAA도 그럼 그런 데에서 뭘 사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툴 자체가 그 EDA 툴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를 네. 설계할 때 쓰는 툴을 세계 시장에서 이제 3대 회사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 EDA 이렇게 세 개 업체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업체가 최근에 삼성 뭐 이미 올해부터 했지만은 최근에 지멘스까지 합류해가지고 네. 이 3나노 공정 생태계 안에 들어왔어요. 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3나노 반도체 설계하는데 툴을 제공할 거고 그리고 이미 그 IP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놨겠죠. 설계도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비용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설계도를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첨단 공정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게 반도체 장비 회사였거든요. 네. 특히 이제 첨단 공정 가면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EUV.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극자 외선으로 그 하는 네덜란드의 ASML.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오고 뭐 정부에서도 ASML 많이 찾고 그러는데 100% 여기서 현재는 그래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갖고 오면서 장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는데 네. 그것도 물론 맞지만 저는 앞으로 이 IP와 설계 툴 쪽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가격이 엄청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계 회사 말씀해 주세요. 뭐 괜찮죠. 시놉시스. 아니 뭐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요. 네, 지멘스 EDA. 지멘스 EDA도 상장사인가요? 그건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두 개는 본 것 같은데 지멘스 EDA는 오늘 권 기자님한테 오늘 처음 들어서 이게 네. 원래 멘토라는 회사였는데 네. 그게 지멘스가 인수하면서 그 안으로 이제 이름 바꾸고 했는데 그거를 독립부서를 따로 독립사업부를 따로 상장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네. 뭐 약간 반도체 기술이 어려운 것 같은데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네. 좀 약간 쉬운 예를 많이 들어주셔서 뭐 고속도로도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저처럼 반도체의 비읍만 들어도 네. 좀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도 이해가 좀 됐을 법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주주라고 하시니까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년에 GAA 가지고 삼성전자 좀 날개 달고 비상해야 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비상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저도 뭐 기자라서 네. 특정 기업을 뭐 하지만은 삼성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쵸. 또 반도체 쪽에서는 대만과 미국 뭐 이런 쪽과 엄청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잘 되길 바라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는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없네. SK하이닉스는 네. 회사 구조를 보면은 파운드리가 메인 비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금 삼성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좀 큰 거.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이제 있는 게 SK 하이닉스 시스템 RC가 있고 최근에 키 파운드리 인수했죠. 네. 둘 다 8인치. 뭐 최근에 뭐 쇼티지로 이슈 먹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 이쪽 부분에 있는 8인치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고 8인치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웠네요. 거기는 뭐 나노까지도 잘 안 가고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주력으로 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 같이 이렇게 큰 덩치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굳이 뭐 몇 나노까지 이렇게 줄일 필요가 없어서 용도가 다르죠. 아닌가 봐요. 참 생각해서 대답하신 그러니까 거 보니까 자동차에 네. 필요한 거는 전기를 네. 그냥 여기 잠깐 넣어주고 여기 잠깐 넣어주고 하는 거지 지금 막 고 연산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근데 물론 자동차에도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AP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네. 하고 있으니까 뭐 향후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만들려면 8인치는 안 되고 12인치는 해야죠. 일단 삼성전자가 이걸 좀 맞먹고 GAA 기술을 우리가 TSMC나 인텔보다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고 자신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도 자신감이 좀 주주로서 그냥 계속 강조하는 자신감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워낙 진짜 국민주여서 그쵸. 네,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1위 하시니까요. 네, 네. 한번 기대를 좀 해보죠. 근데 오늘 그러면 이제 GAA 기술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나오셨을 테니까 네. 저희랑 지금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나 이건 꼭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빼뜨렸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아무래도 이쪽의 구독자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이기도 하시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쪽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그쵸? 같아가지고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도 하고 그 다음에 TSMC도 하고 인텔도 할 거고 네. 아, TSMC도 할 거고 하지만 그러면 거기 주변에 각각의 이제 주체는 그 세 개 회사밖에 없는데 네. 주변 생태계라는 게 있죠. 반도체는 이게 생태계 싸움이라 가지고 그 생태계도 한번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태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생태계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장비 쪽, 소재 쪽 새롭게 네네. 보셔야 될 거는 약 얘기했듯이 이제 툴, IP 소프트웨어 쪽 그쪽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급사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밸류체인 보시면은 밸류체인을 쫙 펼쳐놓고. 네. 전체적인 걸 좀 보면서 어디가 핵심이 될까? 예, 그렇죠. 지금처럼 아까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GAA라는 기술이 새로 도입돼서 이렇게 네. 되면 비싸게는 파는데 여기는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또 돈을 써야 되는 쪽이고 네. 그럼 진짜 돈은 버는데 어딜까라고 그렇죠. 아까 했을 때 IP를 이제 주목하시는 이유가 그런 쪽이라고 보이는데 돈을 저는 진짜 새로운 거 오늘 들었습니다. 네. GAA 저 전혀 몰랐어요. 너무너무 새롭죠? 네, 저는 네. 뭐 재밌네요. 뉴스 기사로 봐도 아 뭐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넘었지 이거를 막 딥하게 이게 뭔가 삼성이나 그런 뭐 파운드리 업계의 판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래서 지지부진했구나 이런 데 좀 관심 가져야 또 삼전도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네. 풀어주셨어요. 네. 전략적으로 삼성이 내년에 하겠다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오늘 이 기술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투자자분들이 그쵸. 많으시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시장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조금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자신문의 권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2022년을 이끌 게임 체인저 기술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뭐 아주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작은 기술인데 되게 크게 느껴지는 기술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작은 기술인데 되게 크게 공부해야 하는 네. 깊게 공부해야 하는 네.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파운드리 쪽 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